4세대 카니발이라고 그냥 4세대 카니발. 예, 예, 예. 신형 카니발도 아니고. 아, 신형 4세대 카니발이죠. 아, 신형 예, 이제 올류 카니발. 올류는 계속 세대가 계속 나올 때마다 네. 올류 하니까 네. 이게 너무 그게 돼서 이제 4세대 그냥 세대를 아, 앞에 붙이면 네. 예. 4세대 카니발의 전문가. 예, 상품 담당.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번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디자인뿐만 아니고 사실 이 차는 네. 사실 이름만 카니발이지 다 전부 다 바꾼 거예요. 뼈대부터 그렇죠. 플랫폼, 디자인, 뭐 사양 다 하나하나 다 바꾼 거고요. 가장 크게 플랫폼. 예, 플랫폼이 예, N3 플랫폼이 들어갔고 뭐 네. N3 플랫폼 다른 데에다 들어간 플랫폼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 MPV에 맞춰서 개조가 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상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승하강성, MPV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많이 타고 내리고 노약자분 타시기 때문에 그런 승하강성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보통 바꾸게 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네, 네. 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플랫폼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희 기아자동차가 플랜S라는 이제 전동화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플랜S에 맞춰가지고 향후에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까지도 같이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전용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첩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전략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라인업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쉐보레 아베오 이후로 이런 쪽으로 전조등이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노출 타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폐차할 때 좀 브러쉬 같은 거. 아, 닦아줄 수 있게? 네, 브러쉬를 이렇게 좀 닦기 위한. 이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죠? 일단 전면부에서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앞에 노즈라 그러죠? 이 차에서 이 노즈라 그러는데 이 노즈가 굉장히 위로 상향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기존 차와 비교해 보시면은 디자인의 무게중심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좀 뭔가 볼륨감이 느껴지는 예, 그런 느낌을 구현하고 있죠. 차가 좀 되게 저상 낮게 보이려고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MPV 같은 경우에 기존 차들 보면은 굉장히 좀 낮게 포지션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뭐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밋밋해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좀 뭔가 좀 약간 노멀하고 그냥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신차로서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위압감 같은 건 좀 부족하죠. 앞부분보다 폼이 엉덩이 모습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뒤에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좀 이게 뭐 보고 계시는구나. 네. 기아차가 보면 예전에 지금 나온 차들이 보면 K7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그 테일 램프가 네. 점선으로 점점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카니발은 예. 가운데만 딱 꺾여 있고 예, 예, 예. 이게 그 다시 또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카니발도 좀 점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 디자인적으로요? 네네. 그거는 뭐 딱히 그 점선이 우리의 뭐 디자인 아이덴티티다 아니면 실선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컨셉 자체는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가는 게 향후에 기아 자동차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점선이 됐든 실선이 됐든 예. 방향 지시등도 그러고 하단으로 갔잖아요. 하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MPV가 스포티지도 그러고 트렌트도 그러고 MPV 모델이 방향 지시등은 하단으로 내리는 일단은 그게 리어 램프가 굉장히 슬림하게 지금 디자인이 됐다 보니까 이거 저 슬림한 디자인 안에서 배광벽기를 맞출 수 있는 컨시그널 램프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서 높이도 높고 이게 굉장히 얇잖아요. 두께가 얇잖아요. 저 안에 턴시그널 램프까지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가격도 높고 또 올라가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패키지석으로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래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이 소렌토에서 이 부분이 크롬이 있었는데 그나마 카니발에서는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렌토에서는 좀 이게 땡뚱맞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좀 패턴 독특한 입체 패턴들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패턴들이 또 안에 보시면은 저는 도어 트림 조명 같은 데서 또 이 패턴들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조화를 좀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어요. 네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진 거는 사실 여기 이게 사실 저희가 계기판이 높고 이게 지금 통합형으로 파노라마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기판 자체가 기존 거는 더 안으로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많이 돌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눈앞에서 바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굳이 헤드업까지는 필요 없다. 예.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고급감이나 하이테크 컨셉으로 지금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하이테크 컨셉이라는 게 보시면 이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치 타입으로 공조 조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전자식 변속 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구형차에서들은 볼 수 없었던 이제 좀 차세대 디자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조작류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네네. 혁신적인 UI를 구현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나 크롬 재질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내 고급감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크게 있으니까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 미래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한 거죠. 뭐 시트도 이번에 많이 신경 썼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또 많이 신경 쓴 거죠?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9인승 시트인 것 같은데요. 9인승 시트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공간성뿐만 아니라 뒤에 3열 같은 거 보시면 얘는 좀 2열 먼저 보시면은 2열에 이제 파워 리클라이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만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스위치로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내비게이션에서 1열 운전자가 조작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리클라이닝에서 뒤에서 뭐 아이가 자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깨울 필요 없이 요 앞에서 운전자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앞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카니발이 소렌토나 이런 차들은 차박할 때 보면 2열, 2열을 이제 일자로 편히 접을 수가 있잖아요. 네. 카니발은 그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카니발은 그건 안 돼. 이게 이걸 앞으로 바짝 당기고 네. 대신 이제 3열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겠는데 3열 같은 경우에 쿠션 팁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3열이 혹시 이거 시트가 통째로 빠지긴 하나요? 안 빠집니다. 아, 네. 지금 이게 쿠션이 앞으로 이렇게 아,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 2열 약간 뒤로 와 있는데 2열 다 아, 2열도 저런 식으로 다 붙이게 되면? 2열은 근데 쿠션이 접히진 않아요. 아, 네, 2열은 쿠션이 접히진 않아요. 그냥 앞으로 쭉 밀 수만 있고요. 네. 네. 3열은 이제 쿠션을 이번에 접는 걸 새로 넣어가지고 네. 뒤에 공간 활용성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디자인이 됐고 7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아, 다 아시겠지만 3열 이제 싱킹해서 넣을 수 있고요. 네. 네.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가짜 붙이고 그동안 기아차는 이렇게 이게 어차피 레일이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게 더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 시트가 더 앞으로 오진 않거든요. 예. 아 이게 다 버려버리니까 아, 어차피 공간은 이 정도가 최대네요. 네, 어차피 이 정도가 최대입니다. 차박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차. 차박은 소렌토네요. 차박은 네. 네. 이거는 그냥 이동 수단으로밖에 안 될 것 같은 시트를 혼다 오디세이. 예. 네. 그거는 시트를 통째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예, 그런 사용들도 있죠. 네. 네. 그걸 이열 시트를 드러내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트벨트 리마인더라는 네. 게 있거든요. 우리 법규에 이제 전자식 시트벨트 리마인더라는 게 있는데 네. 결국 시트 안에 있는 와이어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드러내게 되면은 그런 와이어들이 다 해체가 돼 버려가지고. 네. 예, 그, 뭐, 그렇죠. 좀, 법규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국내에 어차피 소량으로 들어와 있는 네. 차들은 그 법규를 다 회피해갈 수 있거든요. 카니발을 기대했던 게 이번에는 4륜이 꼭 들어가겠구나, 이번에는. 왜 안 네. 들어간 거죠? 4륜이요? 혹시 들어갈 때를 네. 미리 만들어 놓고, 하단에 네. 하체를 아직 못 봐서. 네. 아니요, 어차피 4륜을 하려면은, 예, 수자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고요. 네. 이 차로 물론 4륜을 하려면은 밑에 다 개조하면 되겠죠, 당연히. 돈만 쓰면은. 그렇죠. 다 개조하면 되겠죠. 근데 뭐, 이 차 그대로 4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아니고요. 4륜에 대한 검토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했는데, 다방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착하는 비율,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걸 데이터로 보면, 예.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에 보면, 4륜 모델 있잖아요. 있죠. 거의 대부분 판매량이 4륜 네. 모델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도요타 시에나 근데 내수에 판매되는 물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백 대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요타 시에나나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북미 북동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사실 AWD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건데 이 차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 수준의 뭐 강설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 고려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예.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말은 뭐고? 디자인적으로 대형 SUV의 어떤 네. 볼륨감이나 고급감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갖추고 있고요. 실내 저희가 ADAS 관련된 사양들을 네. 기본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대형 SUV에서는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기능들을 다 기본화했기 때문에 네. 기존 카니발에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어떤 디자인의 어떤 밋밋한 부분이라든지 첨단 사양의 부재 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4세대 카니발을 통해서 저희는 대부분 해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대형 SUV와 실질적으로 사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 옵션 구성 자체도 아래트림에서부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 니즈에 맞춰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합리적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